지금 세 가지 단어로 오늘 세 가지 단어로 단어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암송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을 정리할 때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가 설교가 주로 나오고, 9장에 바울의 이제 그 회심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거는 그 중심 내용, 바울의 중심 행동 활동 영역인 12장 이후에 회심하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그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사도행전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방향성이라고 하는 방향성, 여러분 혹시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엔트로피. 제가 기계설계학과 출신입니다. 공학을 했습니다. 공학에는 중요한 그 세 가지 역학이 있어요. 삼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해서 삼역학을 배웠는데, 그 오역학도 있고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면 있는데, 어쨌든 엔트로피라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혹시 엔트로피라는 설명을 이 시간에 꼭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많이 들었지만은 내보다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생각하시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은 그 다친 계에 작용하는 모든 작용은 무질서도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자꾸 바뀐다. 이제 그 뜻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에 에너지를 가하면은 그것이 이제 조를 위해서 나오는데, 가만히 듣는데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져 나오지 절대 모든 기기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지는데 에너지가 가야 돼. 에너지가 가해져야 어떤 물품이 나오지. 에너지 없이 만들어지는 이 다친 계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스가 넣고
엔진을 스타트 하면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동차는 가도록 하고 바퀴와 아스팔트 그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가스를 통해서 가해진 에너지 양보다 반드시 만들어진 그 양이 작다는 그 작은 에너지 중에서 뭐가 에너지를 뺏어가느냐 그게 자동차 바퀴와 아스팔트 사이의 마찰열이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만들어낸 에너지는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작동을 하니까 인문학에서도 이 엔트로피란 말을 좀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그 말이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든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라고 말입니까?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많아지는 방향으로만 작동을 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작용은.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도 나중에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꽉 차게 되면은 이 우주도 스탑이 된다. 사용 우주 안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이 우주는 더 이상 작동을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이 우주는 방향성이 어떻게 지워져 있느냐? 사용 가능한 에너지 쪽에서 사용 불가능한 쪽으로 방향성이 지워져 있다. 제가 1장 8절에서 이 엔트로피라는 말을 가져온 게 사도행전의 그 방향성이 지워져 있다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확장성이 주어져 있다. 실제로 이제 1장부터 쭉 천천히 읽어가 보시면은 그 지리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지리적인 확장성만 이야기했지만 또 읽어보면 수적인 확장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뭐 그날에 그 구원받은 숫자가 뭐 남자만 5천이 넘더라.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숫자적인 확장성도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지리적으로 수적으로 확장되도록 방향이 지어져 있다. 이게 이제 에너지 2법칙이 의해서 우주가 방향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방향성이 딱 지어져 있다. 이 방향성의 교회의 사역과 개인의 사역을 태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 3년 전에 막 글로벌 시대에 문제를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의 그 유튜브에 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이야기가 목사님 옆에는, 마이크 좀 조금 우리 옆에는 예.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오르는 용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산업을 올라 태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한 경제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방향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방향 지어져 있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방향지어져 있고 숫자적으로 확장되도록 방향지어져 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목사님 전도 학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라고. 그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 때 한국에 가면 그 B5 용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A4보다 작은 종이에다가 전도 학교 한다라는 걸 적고 누가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어디에서 한다? 하는 내용을 시장 지어가지고 교회 앞에 들어가는 담벽에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한 장 붙이고 교회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거울이, 큰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다가 각각 한 장씩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전도학교를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한다고 광고를 붙였어요. 새벽 예배 때 붙이고 저녁 예배 마치고 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참석한 사람이 20명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전도학교를 이제 교회에서 했는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저는 옆에서 이제 찾는 데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끝까지 참석, 그 화요일 날 뭐 끝까지 참석한 사람이 5명이었어요. 고등부 교사 2명. 주일학교 교사 1명, 제가 인도했던 그 구역의 권찰님 1분, 그 다음 일반 집사님 1분, 5분이 이렇게 끝까지 나는, 그거는 목요일날 이제 10시로 하겠다 하고 이제 옮겼어요. 옮기고 제가 대학부를 봉사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다른 부는 모든 부서의 장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나. 그런데 대학부만큼은 집사님이 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찬양단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찬양단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찬양단을 꾸리고 움직이고 연습을 시키고 하는 분이 이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 이제 이분이 그 찬양팀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게 마음이 맞으니까 당회에서 이제 그분만큼은 집사지만은 대학부 부장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대학부 부장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도 그 전도학교에 한번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왔다가 또 울산 갔다가 또 주일날 또 올 수는 없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전도학교 그 하면은 제가 참석하고 마치고 울산을 가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제 그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간다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붙였는데 찬양대가 저녁이 마치고 찬양대가 그냥 그 전도학교 삼수학교로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찬양대장 장로님하고 지휘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갔으냐 불평을 한 거야. 아니 찬양 연습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딱 찬양 연습
주일 저녁 예배 있고 수요일 날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주일 날 성가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원하다 제가 그 원했어요. 뭐라고 주중에 그 하던 것도 스탑을 하고 원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뭔가를 막 뭐 그 앵커리지 시키고 뭐 지적을 전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자 그 찾는데 포커스 온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유전도 회에서 경주로 이제 그 놀러를 간다는 자 그게 잡혔어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따라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역자 세 명이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다른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갈 때도 제가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라고 이제 발견한 그 사람 딱 의자 안쪽에 딱 앉히고 제가 통 그 통로에 딱 앉아가지고 진주에서 경주까지 가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그 교회에서 이런 전도 학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경주까지 가면서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내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전달되도록.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지금 그 저 학폭 논란이 있는 그 진주 성명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학교에 우리 장로님 딸하고 권사님 딸이 다니는 제가 그분이 주택은행 지금 어디로 흡수가 됐나 모르겠어요. 주택은행 진주 지점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딸 유치원 보내고 나면 뭐 테니스 치러 다니고 할 게 없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제가 배운 대로 저한테 배운 대로 한번 그 고등부 교사들 학교를 한번 들어가서 지금 해봐라. 그래 이제 그분이 차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래가 이제 자기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차를 세우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이간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차 앞에 딱 들어가니까 손을 딱 이렇게 들으니까 그 수위가 탁 그 수위를 붙이더라고. 지금 학폭 논란이 있는 그 학교의 서명요. 그게 자기 생각에는 장로님 딸, 권사님 딸 누구 뭐 한번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는 학생이 신앙생활을 어리버리하게 하는 학생이 꼭 지들 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도 안 하는데 또 교회까지 데려왔더라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옮겨서 전도학교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러니까 아 믿겠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구원 얻는 자들에 대한 사역에 동참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밑에 신학교 후배가 이제 고등부 교사인데 김성욱 집사는 뭐 말을 이리저리 해서 그냥 다른 교사들에게 그 핀잔을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 자격이 이제 없다. 교사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관심과 헌신이 있는 자들이 가장 교사로서 어떤 기본적인 자질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막 앵커리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쓰시려고 예비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기만 바른 안목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면 복음 사역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심어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구역예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에 예정된 자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날에 예정된 자에 의해서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부산에서 이제 개금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는 이제 부교역자마다 이제 구역을 맡은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구역 어느 분 몇 개씩 제가 맡은 구역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미천이 딸리는 그날까지 구역 예배 때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부목사님이 올해는 교단에서 구역 공간을 만드는데 그걸 써야겠다. 그런데 5월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제가 구역예배에다 맡아 전도에 관한 설교만 계속 했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나면 그 권사님급 집사님이죠. 권사님급 집사님. 머리가 시끄디끄하고 아주 인자하게 생기시고 이런 분. 그때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전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권사님급 집사님은 강도사님 전도가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맛있는 다발을 먹으면서 설교를 완전히 탁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정에서 제가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졸업하는 강도사들이 있을 때 교회 차로 단체로 이제 졸업식에 옵니다. 뭐 부산 같은 시내니까 그렇겠죠. 왔는데 그 구역에 권사님이 저한테 강도사님 우리 구역이 두 배로 불어가지고 이렇게 두 구역을 나눴습니다. 이러더라고. 아이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꼭 저 순전하게 소녀 같은 그런 분 남편이 KBS 뭐 방송 뭐 기술 부장인가 그런 분이었어요. 경북대학교 공대를 나오신 분 그런 자 집사님 저 아내 집사님이었는데 그 해보니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으면은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요. 설교를 듣고 생명을 주식으로 예정된 자가 있을 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맛이 나오게 그러고 우리가 지금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도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들은 고칩니다. 고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사람들, 백성들,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고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날에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또 더 가게 하신 그걸 본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초대 공동체에서도 있었고 종교계 시대에도 있었고 어려운 일제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이 부딪히면은 그 예정된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초대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적용했던 걸 집사람을 이런 관점에서 그 지금까지 결혼해 살면서 꼬아봤으면 안 꼬이더라고요. 집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꼬여. 자기 어릴 때부터 그 집사람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을 했던 분인데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부터 파동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꼬득인다고 꼬득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것이지 누가 꼬득인다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한다 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 김성옥 집사님 진주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저 공항에서 시간이 남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서울에 와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사람들이 연결됐을 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건강 가지고, 자기 시간 가지고 뭐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차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전도학교 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교비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아이들 라면 사줘 가면서 그 일을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안 재밌겠어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해본 거래요.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형이를 들고 이제 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앞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지만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그런 동성연애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때여서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안 보였겠습니까? 남자 둘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막 설득하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느냐라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제가 부산 사역회를 출석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역에 나가봅니다. 저희 집이 부산역 근처 그 건너편 영주동 그 쌈빗다리 이제 거기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 가서 보면 멍청하게 그 분수대 주변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가서 이제 보니까 삼사관 학교를 다니다가 그 적응,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 이제 그냥 자퇴를 하고 온 사람이 더 걸렸어요. 그걸 더 사형을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 초청을 하니까 아 같이 기도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삼교회 대학교에 같이 참석을 거듭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의 접촉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신학적으로 성화의 원리, 복음사의 원리를
전도 학교를 하면서 심을 수는, 그 다음에 그 가진 꿈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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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임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이 진실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베드로와 바울, 전반부가 베드로이고 후반부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독일어 두 가지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어 배우셨죠, 그죠? 다 잊어버렸어. 맞아요. 고등학교 3년 전 다 잊어버렸어. 우리 때는 독일어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나. 그때는 아마 독일어가 광부 그쪽에 그랬죠? 그때 많이 가서 들었던 것도 이제 독일어를 많이 가르쳐서 박등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70이 넘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여. 하시다 보한된 하시네. 보한된 아이 밑에 그는 주한된 아이 21세기의 철학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 한 분이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마틴 하이데거. 서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해 중요한 도서 목록 500권을 추천을 했는데, 이 마틴 하이데거가 쓴 Being and Time,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책이 목록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전공한 그 교수님들이 서울대학에 공식적으로 질문했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하이데거의 책이 도서 목록에서 빠졌느냐 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인 대답이, 그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뺐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하이데거의 철학을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말한 이 보한된 아이, 주한된 아이 이 내용이다. 존재라는 뜻이 존재. 이것은 보한된 아이선 눈앞에 있는 존재, 눈앞에 있는데, 주한된 아이선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 이제 다음 이해로 설명을 드리면은, 목수가 하이데거가 이 예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 목수가 책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목수는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뭐 함정이 있거나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제일 먼저 도면을 그리죠. 도면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면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재료를 준비하고 나면은 도면에 따라서 재료를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구를 사용해서 대패질을 하든지 톱질을 하든지 이리 하고 그걸 만들어서 책상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망치가 있고, 톱이 있고, 어떤 도구들이 있고, 책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목수 머리 안에는 이 그림이 쫙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망치질을 딱 하다가 자루가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수는, 아, 이 망치 자료를 홈디포에서 가서 사야 되나? 뒤에 있는 어느 나무 가지를 좀 잘라가지고 뭐 좀 다듬어 쓸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게요. 이처럼 어떤 부담 없이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딱딱딱딱딱 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주한대나죠. 주한대나. 손 안에 있는 관계.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참깨는 어디 있고, 소금은 어디 있고, 그 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나와 참깨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한대나죠. 손에 익은 관계. 근데 포란데나이즈 관계는 뭐냐면은 망치가 딱 부러졌을 때 그것의 모든 작업이 딱 스탑이 되면서 망치에 딱 주목하거든. 그러니까 미숙한 관계. 이것이 익숙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일이 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망치가 자루가 부러짐으로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 상황, 이것을 포란데나이즈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들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셨다.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운 너희들이 바로 죽겠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과의 포함된 아이라 관계로 세운, 예,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세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유가 없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한 관계이지만 불편한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라면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막 분개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막 화를 냈다고.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리게 하는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게 베드로가 찔리게 하였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의 마음을 찔리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인발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얹어 놓으면은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 플랜 안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곳에서 생명을 주식으로 예정된 자도 있으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런 역사를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베드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바나바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톱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나무 잘 예쁘게 잘 자르는 이렇게 각각의 도구가 지향하는 것을 보주라고 하는 보주. 그런데 도면 역딜 망치 톱 도구 이 전체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책상. 예, 책상인데 그 사람 이 만든 책상을 만드는 사람을 이 전체적인 최종적인 것을 웅주라고 그렇게 하이게거든. 이게 저는 그 부목사로 봉사하면서 이 관계를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사이에 이 관계가 잘 훈련이 돼 있으면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편하게 주부가 참기름병이 어디 있고 깨소금병이 어디 있고 소금이 어디 있는 걸 쫙 알 때 편안하게 손이 가는 것처럼 부교역자와 교역자의 관계, 사역자와 교회 전체의 사역 관계가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그 각자의 지향하는 것 이상으로 전체가 지향하는 단위 목사님이 지향하는 그 움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부교역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각 기관이 각자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교회가 지향하는 것으로 잘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아 그러니까 도구로 움주 여기서부터 전체가 지향하는 바를 움주라고 했고 각각이 지향하는 바를 보주라고 했는데 각각이 지향하는 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지향하는 바에 잘 그 관점을 가졌을 때에 각각의 것이 그 통합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의 방향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이데거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서 고신대학교의 우병환 교수님의 그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계시의 역사, 계시사, 은약사 이런 데 보면은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은약의 역사로 그 이해를 설명을 한 그런 주제가 토픽이 있습니다. 뭐 구속사라고도 한데 그 우병환 교수님은
약속과 명령, 사명과 약속과 사명이라는 단어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100% 그분의 의견에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과 오늘날 어떻게 성취된 것이야.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는 그 사건도 요엘에서 그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에 성취된 것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 그런 부분이 은약사, 계시사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은약의 긴장관계, 은약의 긴장관계라는 관계로 복음의 그 과정을 실제적인 그 내용도 그렇고 성경 본문의 내용도 은약을 한 시점이 있고 그 은약이 성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약속한 그 시점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 사이에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 이 은약이 약속이 성취가 되나 하는 긴장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이 약속이 어떻게 언제 성취되나 그런 사례가 어떤 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누구의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사실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틈이 있음을 그게 내포하고 있지 않나요? 줄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주면 되죠.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틈을 주고 준다는 그런 그 틈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취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의 시츄에이션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된 하이스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포한된 하이스로 그 머릿속에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억제하려고 했던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복음사에 관한 것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라이르비아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대형 교회 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인 교회에서는 2시가 주로 이제 미국 교회를 사용하니까 2시에 하는데 큰 교회에서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총동원 전도주일날 잔치를 2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작은 교회들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이제 막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로 모으는 잔치를 하는데 그게 그 목재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느낌은 작은 교회 목사로서 불편하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이제 큰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전도에 관한 제가 그 특강이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어느 교회 여집사가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야 내 평생에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너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는 거다. 평생에 한 번만 딱 좋으니까 다음 주일날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 이제 평생에 한 번 소원이 있다는데 그거 못 들어주고 그래 이제 같이 갔더니만은 그날 저번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게 중요하죠.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 이제 가서는 앉아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런 올 그저 처음 온 사람들이 없는 데서 시상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게 그날 또 이제 전도왕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기 그 여자친구가 타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큰 TV를 막 이제 해가지고 막 혼자 들어서도 없고 막 둘이 막 들어서 이제 아 조년이 꼭 평생에 한번 나를 가져가더니만 저거 타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도 특강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왜 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지 못해갖고 죽은 거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 거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김정환 목사님 말씀하고 싶은 해보시죠. 저는 이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놓고 네가 얼마나 떼놨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교회가 그때까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으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후한대나 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나님 앞에 미숙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미숙한 가운데서는 본문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은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되도록 하는 이것을 거부한 것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남겨놓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4장까지는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막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 요즘 그 내용들이 선교적인 삶이다, 선교적인 교회다, 선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충청북도 어느 지역에 가서 5주를 거주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5번을 설교하시면서 이제 광주로 이런 곳으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나서 아프리카에 100개의 교회를 선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려고 딱 끄집어내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아프리카에 106개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그 중에 교회 이름으로 개척한 교회는 3교회고 나머지 103개 교회는 교인들 개인이 가정이 이제 그 헌금을 해서 개척한 교회라고. 자기는 목사님 말씀이 설교 중에 말씀이 자기는 막 100개 교회 이상을 내가 개척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말하자면 속된 말로 명함을 내놓을 수 없어서 말을 끄집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교회를 그 아프리카에 개척하는데 2만 5천 불이 든답니다. 2만 5천 불이 드는데 목사님이 이게 1만 2천 불입니다라고 헌금을 하셨다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받으셨답니다. 사양을 해도 끝까지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 평생의 기도니까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해놓으면은 자기 후손들이 그 개척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른 길로 가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이라 해서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을 거기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 그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30만 불을 헌금을 예정한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안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12,000불 모은 돈에는 쑥을 캐서 판 것도 있고 된장을 만들어서 판 돈도 있고 그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쑥을 캐서 팔라고 하는 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웃기도 하고 같이 웃기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갈급함, 그 갈급한 영혼이 무엇일까를 우리 주변에서 잘 보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원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자는 그 갈급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갈급한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 자, 혹시 자 내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이 갈급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그 귀신 들린 자 이런 경우에 영적으로 그는 갈급한 모습의 단면이라고 여기십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문이 그 큰 나무로 된 대문입니다. 문을 열면 비극 소리가 나거든요. 그 이제 아랫목에 앉아서 책상을 펴놓고 하는데 그 대문 소리가 나면서 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동생하고 동창생 아까 그 요즘 그 학폭 논란이 있는 선명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동창생이랑 근데 딱 보면 시골에서 목욕탕에 갔다 오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목욕 가방 입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아랫목에 앉아 있고 음목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와서 이제 어머니가 아랫목에 앉으시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 이제 뒷문을 방문을 팍 열어 팍 뛰쳐나가는데 저희 집이 방에서 움푹 이렇게 좀 파여있고 뒷밭이 이렇게 높여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팍 열고 나가는데 그게 탁 쳐박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뛰어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그 오빠를 데려왔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오빠의 친구를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의 친구는 친구의 동생으로 생각하지 여자로 생각을 안 했는데 얘는 오빠의 친구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그 이제 제가 그 가까이 있는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태권도장에 가면 흰 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예, 남아 있습니다. 띠를 이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제가 그 교회에 그 이제 목회가 건축을 하느라고 저녁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런 사정으로 왔으니까 철회를 할 사람은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 이제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목교에서 이 정신 이상 된 사람을 교회에서 자꾸 막 고칠 거라고 막 하다가 막 문제가 돼가지고. 혼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 막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냥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 말을 실토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 때까지 이제 철회 기도를 마치고
그 언니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개척 교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언니가 서울로 보내라. 목사님 사택 옆에 작은 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택시비를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목사님 그 사모님이 됐다는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뭔가 귀신에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곳에서 자유하기 위한 갈급한 표시로 볼 수 있대. 그곳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모습이 갈급한 모습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갈급한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밖으로 표현된다고 생각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갈급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그냥 초점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애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서 그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그 복음의 사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사역이 뒤틀려져 있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초대 경동 공동체의 이 교회의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 몇 가지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런 언약들을 보면은 그 언약에 반드시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약속이 축복이 되지만은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명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포로가 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큰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가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해 가는데 임발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그 콜롬비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 기도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기능.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질적으로 같은 동질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문제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질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오히려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만 질적으로 달라지면 어느 다른 부분에서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질적으로 동일하면 질 전체가 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안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끌어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담당해야 할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인위적으로 뭔가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고위 공동체 전체가 이제 힘을 받아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힘을 반작용 가하게 되죠. 그런 교회의 초대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느냐? 지리적으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고 수적으로 확장되도록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계의 그 에너지 활동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방향성도 정해져 있다. 지리적으로 확장되고 수적으로 확장되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방향 확장성 에 더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숙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인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숙한 관계에 있는 호란데나이스에 있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주한데나이스에 있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구원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설계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창세전부터 설계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역에 임발부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그 조직이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교회는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목회자뿐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직분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딱 머리에 그렸을 때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스며들지 않고 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자기가 보니까 그 만난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만은 구원하는 역사가 있더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간증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소문들이 나게 되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그 봉사했던 그 교회 사상 근처에 있는데 그 개금동 옆에 이제 주례입니다. 주례. 근데 이제 그 옆에 동기 강도사님이 봉사를 하는데 저한테 자기 교회 와서 그 전도에 관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아, 저는 특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교인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구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거기 이제 전해진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가게 됩니다.